내 이름은 뮤. 남아메리카에서 날아와 세계 곳곳을 여행하던 중 실수로 이상한 집에 들어와 갇혀버렸다. 이곳에 사는 생물은 단 하나. 사람인지 초거대 쥐포켓몬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저 녀석은 사이코 닥터다. 그걸 증명하는 것은 그의 책상 위에 있는 무수한 포켓몬의 박제들. 아마 자신이 잡은 포켓몬들을 이용해 비밀스러운 실험을 한 뒤 모두 박제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무서운 쥐 녀석, 난 그를 사이코 닥터 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던 중 난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뮤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다. 나도 소문은 들어본 적 있다. 우리의 동료들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조작하여 뮤츠라는 아주 흉악한 포켓몬을 만드는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 녀석은 뮤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뮤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서운 사이코 닥터 쥐, 어떻게 같은 쥐에게 저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난 고양이던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나쁜 쥐 녀석, 한시라도 빨리 이 무서운 것을 탈출해야 해. 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나의 동료들을 모른 척할 수도 없어. 난 숨어서 저 사이코 닥터 쥐가 방심하고 자리를 비우는 틈만 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숨어 지내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화장실을 가는 건가? 좋아, 지금이야. 이봐, 이봐, 괜찮아? 정신 차려. 당신은 어서 빨리 도망쳐야 해. 저 무서운 사이코 닥터 씨가 돌아오기 전에. 소용없어. 어서 당신이라도 빨리 도망쳐. 이게 웬 개이득적인 부분이야? 마침 뮤가 한 마리 더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말이야. 아주 잘 됐군. 순간이동! 순간이동이 안 돼! 순간이동을 할 수 없는 장치를 집에 만들어 놨지. 얼마 후. 랄랄랄라, 엄마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이 녀석, 아빠한테는 인사를 안 하니? 아빠 학교 갔다 왔어요. 뮤츠, 너 오늘 시험은 잘 쳤어? 오늘 시험 완전 망했어요. 형아, 나랑 놀아줘. 형아, 내일 시험 공부해야 돼. 이 녀석, 설마 지금 우리 가지고 인형놀이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빨리 도망치라고 했잖아. 이건 지옥이야. 그렇게 뮤 일행은 닥터 쥐의 손아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 것이었다.